반갑습니다. 울산 동구 기타 연구소장입니다. 자, 이번에는 K-pop 스타 4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진아 씨의 마음대로라는 곡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전에 오늘은 이제 카페에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이 이제 후원으로 주신 후원금으로 이제 기타를 클래식 기타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잔잔한 곡 같은 거할 때는 클래식 기타를 종종 써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마음대로라는 곡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이 곡은 중급 난이도로 설정을 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. 조금 더 어렵지만 대신 곡이 느리기 때문에 느리면 좀 따라하기가 좀 수월해져서 중급 난이도로 했고, 실제 등장하는 코드나 그런 연주 방법은 조금 더 어려운 곡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일단 전주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, 전주 다음에 영상을 분리해서 뒷부분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주는 맨 처음에 보면 이제 1번과 3번 손가락, 1번과 3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1번은 6번 줄 2프렛,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은 3번 줄 3프렛, 이렇게 두 개를 눌러주세요. 이렇게 눌러야 됩니다. 꼭. 자, 그러면 이두 줄을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어요. T와 I 손가락이죠. 예, 기본적인 건다 70줄 안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합니다. 중급 난이도니까. 그 다음에 그대로 6프렛으로 옮기거든요. 3번 손가락이 6프렛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고, 이번에는 1번 손가락이 아니라 2번 손가락으로 6프렛 주면 되겠어요. 그러면 6, 6이 되죠. 6, 6. 그 다음에 똑같이 가서 11, 11. 그 다음에 이렇게 9랑 10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7과 8. 이렇게 되겠어요. 여기는 한번더 칩니다. 두번 치고, 그 다음에 66, 44, 원래대로 맨 처음. 자, 그러면 깔끔하게 연결해서 쳐보면, 여기서 한번 더, 이렇게 되겠죠. 네,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, 맨 처음에 전주가 나올 때는 이렇게 끝이 났을 때, 그냥 조용히 네 박자를 기다리고 있으면 되고, 멜로디아와 같이 될 때,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했을 때 여기서는 베이스를 그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쳐주면 되겠어요. 네 박이니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둘셋넷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약간 빈틈이 메워지도록 하겠죠.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둘 셋, 자,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뒷부분 B 메이저 7. 자, 코드 운지에 대한 부분은 카페 오셔서 악보를 보시면 되겠어요. 악보에 코드 모양하고 다 같이 올려놓도록 할게요. B 메이저 7 이렇게 하고 1번 줄 하나 쳐주세요. 이제 F샵 음이 멜로디로. 그 다음에 워, 여기 마찬가지 D 디미니시 코드에서 1번 여기 A 플랫 소리가 날수 있도록 발에로 잡아주시고 워, 헤 이렇게 맵니다. 그 다음에 E 플랫 마이너스 7, 둘, 셋, 넷, 슬프긴 두번 됐죠? 그냥 쳐볼게요. 자, 이 뒷부분은 두 번째 파트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